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많은 2차 대사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탈페노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탈페노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소프렌이라는 탄소가 5개인 이런 물질에서 유래가 됩니다. 아이소프렌이라는 이 C5H8이라는 물질이 기본적인 유닛이에요. 단위입니다.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이보다 이제 큰 단위의 탈페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아이소프렌에서 또 아이소프렌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축합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털페노이들이 있는데요. 이 털페노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생합성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이토졸에서 합성되는 메발로닉 애시드 생합성 경로, 그리고 하나는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생합성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C5라는 기본적인 유닛, IPP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기본적인 IPP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C5에 또 C5가 더 축합이 되어서 C10, 그리고 C15, C20, 그리고 C30, C40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털페노이드들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일 때는 모노털페노이드, 그리고 15개일 때는 세스키털페노이드, 그리고 20개일 때는 다이털페노이드, 그리고 30개일 때는 트라이털페노이드, 그리고 40개일 때는 테트라털페노이드와 같이 각각의 그 크게 이제 털페노이드를 나누는 기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이소프렌이 얼마나 몇 개나 붙는지, 그리고 거기에 붙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얼마나 긴 사슬의 털페노이드가 되는지에 따라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 MBA라고 하고, 그리고 메틸 에리트리톨 4포스페이트 패스웨이, MEP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 사이토졸과 그리고 색소체 간의 그 생합성이 어떻게 각각 특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서로가 교환이 되는지는 아직 많이 연구 중이고요. 일단 그렇게 MVA 그리고 MEP 패스웨이가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털페노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2차 대사산물이 여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생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굉장히 다양한 그 식물 호르몬이 이 털페노이드에 속하기도 해요. 지벨린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이 털페노이드 패스웨이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카로테노이드가 분해됐을 때 만들어진 게 ABA 호르몬이죠. 이 드라우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BA 호르몬.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이토카이닌 같은 물질,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테롤이라는 것도 여기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스테롤이 브라시노스테롤과 같은 식물 호르몬의 또 전구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식물 호르몬이 이 털페노이드 메타볼리즘과 관련이 있어요. 지벨린, ABA, 사이토카이닌, 그리고 브라시노스테로이드와 같은 이 물질들이 이 털페노이드 생합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식물 성분인 거죠. 이 아이소프렌이란 걸 한번 볼게요. 아이소프렌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아마 공기 중에 있는 것 중에 꽤 많은 물질 중에 하나가 일것 같아요. 특히 이 산에 많이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를 할 건데, 가끔 보다 보면 산 이름 중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블루 마운틴이라고 제가 예전에 호주 멜번이었나요? 아니면 시드니 근처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뭐 유칼립투스 같은 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아이소프레닌을 굉장히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파랗게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곳,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곳도 블루리지 마운틴, 그렇게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거 보면 이 산이 멀리서 보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아이소프레네에 의해서 이 빛이 산란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림의 모습과도 이 털페노이드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아이소프레인이 기본적인 유닛이 돼서 두 개가 모이면 모노털펜, 그리고 세 개가 모이면 세스키털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털펜은 C10, 세스키털펜은 C15인 거고, 이두 물질은 두 클래스의 물질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가져요. 모노털펜이라든지 세스키털펜은 대표적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물질로 멘톨이라든지 박하 식물, 민트에 있는 이 화한 느낌, 그리고 이제 코를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의 방향성 물질이 멘톨이죠. 그리고 소나무 있는 파이엔이라든지, 그리고 로즈마리에 있는 캐렌, 그리고 레몬이나 그런 물질에 있는 리모넨, 그리고 라벤더에 있는 리나로울 같은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모노털펜 혹은 세스키털펜 물질들인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의 향기를 주기도 하고 또 이런 느낌을 동물들 혹은 식물들이 맡았을 때는 또이 식물들이 이 패소젠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 식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향수로 이제 이용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성분, 이 정류 성분들은 식물의 디펜스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패소젠은 병원균이죠. 병원균이 침입을 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해충들이 침입했을 때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서 2차적으로 방어를 할때 천적을 불러와서 공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향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알리오파틱 컴파운드 타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노털펜하고 세스키털펜, C10 그리고 C15이고 둘다이 굉장히 방향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허브에 있는 그 정류 물질이 모노털펜, 세스키털펜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노털펜과 세스키털펜 대부분은 이제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데 특히 이런 모용체 트라이콤이라고 하는 모용체의 끝에 이렇게 보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라이콤도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트라이콤을 그레둘라형 트라이콤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둘라형 트라이콤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만지거나 해충들이 만지면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모노털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향성인데 이거보다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분자량이 커진 다이털펜 탄소가 20개인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안 가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레진으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털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 레진 같은 걸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레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다이털펜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지벨린 그리고 클로필에 있는 파이톨이라는 요 체인
유체인이 이 다이털페노이드와 다이털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몇 단계 분해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필이 발견되는 곳, 엽록소가 발견되는 곳에는 비타민 E와 K가 함께 발견된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 파이톨이라는 이 기인 사슬의 구조가 결국 비타민 E와 K와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레진 중에서 굉장히 약으로서 유용한 그런 물질이 있어요. 탁솔이라는 항암 물질인데, 이 항암 물질은 주목나무, 100년씩 오래된 주목나무에서 아주 미량으로 나오는데, 이 항암제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나무에서만 이런 물질들을 어느 정도 몇 밀리그램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무들에서 나무들을 많이 쓰지 않고 이런 탁솔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도 과학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롤이라는 물질 또 이제 털페노이드인데, 이 털페노이드 중에서 트라이털펜에 속하는 게이 스테롤입니다. 스테롤, 스테로이드.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헬스장에서 이제 몸 만들 때 뭐 쓰진 않고, 대부분 남성들이 쓰진 않고, 특히 근육에 이제 굉장히 근육을 만드는 걸 업으로 하는 바디빌더 중에서 선수들이 가끔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트라이털펜 물질이에요. 이렇게 육각형, 그다음에 오각형 이런 구조의 물질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곁에 이런 다른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식물에 있는 뭐 베타시토스테롤, 그리고 곰팡이에 있는 올고스테롤, 그리고 동물에 있는 콜레스테롤, 뭐 이런 물질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스테롤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사이토졸과 ER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데, 이 합성된 것들이 이 세포막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요게 스테롤 물질인데,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세포가 유동성이 더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스테롤이라는 물질은 브라스노스테로이드라는 식물성 호르몬의 전구체가 됩니다. 특히 이 베타시토스테롤이라든지 캠페스테롤 등등 그런 브라시노스테로이드의 전구체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기 트라이털펜이라는 다양한 이제 트라이털펜의 다양한 성분들이 나오는데, 식물 스테롤은 대표적으로 시토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자디락틴이라는 또 스테로이드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곤충 탈피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것들은 구조적 곤충 탈피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곤충한테 또 곤충이 탈피를 못하게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톡시게닌 같은 물질들은 뭐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이털펜입니다. 그리고 트라이털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인삼이에요. 인삼의 그 진세노사이드 같은 것이 트라이털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삼을 먹었을 때 힘이 나는 이유, 면역력이 강해지는 이유가 스테로이드성 물질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트라털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는데요. 테트라털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로테노이드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카로테노이드, 노란색 혹은 주황색을 가지는 이런 색소 물질이 카로테노이드인데, 기인 체인의 지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케첩이나 토마토 즙이 옷에, 하얀 옷에 묻었을 때잘안 지워집니다. 그 이유는
물론 잘안 씻겨지는 지용성 물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용성 물질이 옷에 묻었을 때는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알코올 이용한다든지 하면 쉽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트라털펜 같은 경우는 이 탄소가 20개인 것이 두 개가 축합이 되면 파이토엔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되면서 이 테트라털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의 꽃과 그리고 열매에 축적되는 색깔 중에 하나인 카로테노이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소프렌이 굉장히 많이 축합된 경우가 있는데 내추럴 러버,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소프렌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축합이 돼서 많게는 뭐 10만 개 정도 축합이 되어 있는 가장 큰 털페노이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물질들은 방향성은 없고요.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이런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수액을 채취해서 털페노이드 물질 중에 하나인 천연 고무를 이렇게 채취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식물 호르몬으로 이용하는 경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모넨이라는 모노털페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귤이라든지 뭐 한라봉 같은 걸 먹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상큼한 향기가 리모넨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항암작용을 합니다. 항암작용을 하고요. 향기 성분으로서 또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스키털펜 중에서 개똥쑥 같은 곳에 나오는 그런 물질이 알테미신이에요. 알테미신 같은 경우는 이 알테미신인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방향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질이 이제 항말라리아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쟁이나 교통사고도 있겠지만 이 말라리아 병 때문에 아직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라리아 병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알테미신이라는 쑥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게 세스키털펜이라고 해서 탄소 15개인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탁솔 같은 물질, 이건 다이털펜이고요. 항암 물질입니다. 퍼스픽 야라는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주목나무, 주목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항암 물질, 그리고 디지톡시게닌이라는 강심작용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긴 털페노이드라고 알려진 그런 물질도 천연고무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 털페노이드가 식물이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고 향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식물학적으로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아마 이런 게될것 같아요. 식물 호르몬으로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사이토카인이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이 이 털페노이드 생합성에서 나오고 그리고 카로테노이드가 이 테트라털펜이었는데 그 테트라털펜이 분해되면 나오는 게 앱시스 게스트죠. 가뭄하고 관련된 호르몬, 기공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리고 지벨릭 애시드, 절간 신장을 하거나 발아에 관련된 호르몬이 지벨릭 애시드인데 그것도 이 털페노이드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이것도 스템 일롱게이션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리고 가뭄 스트레스를 조금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브라시노스테로이드의 전구체가 이 털페노이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식물 호르몬이 이 털페노이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겠죠.
바닷물은 이제 알칼로이드입니다.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는 정의가 이 유기 물질인데, 이 염기, 주로 염기와 염기이고, 그리고 적어도 한개 이상의 질소를,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링, 헤테로사이클릭 링의 질소 원자를 하나 적어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알칼로이드 물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몰핀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몰핀 같은 경우는 이 아편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양귀비 꽃이 지고 나서 이 꽃봉오리를 바늘로 콕 찌르게 되면 진액이 나옵니다. 이 진액을 돌돌돌 말아놔서 나중에 복용을 하면 특히 이제 그 아플 때 미열이 있거나 배가 아플 때 복용을 하면 진통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던 식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마약성 물질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서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고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 이제 거리를 가다 보면 양귀비꽃이 있는데, 그런 양귀비꽃들은 이런 몰핀 성분들이 극도로 낮은 그런 꽃들을 육종을 해서 꽃을 양귀비꽃이 예쁘니까 그 꽃을 이제 즐기려고 그렇게 육종한 결과로 그렇게 우리들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칼로이드 중에서 몰핀 성분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알칼로이드의 정의 다시 말씀드리면 염기성 물질인데 적어도 한개 이상의 질소 원자가 헤테로사이클링 링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알칼로이드 물질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카에서 나오는 코케인, 이것도 역시 굉장히 강력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독성을 가지는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담배에 있는 니코틴 같은 경우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천연 살충제고, 커피에 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도 이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에 있는 또 다른 물질들, 카페인 이외에 트롬빈 같은 그런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아까 전에 처음 언급했던 몰핀, 그리고 코케인, 그리고 니코틴, 카페인 다 인으로 이제 끝나죠. 뒤에 INE 이렇게 인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모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대부분 코케인, 니코틴, 카페인, 몰핀, 뭐 아트로핀 뭐 이렇게 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트로핀이라고 해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동공을 확장시키는 그런 알칼로이드성 물질인데, 꿀 그리고 동말풀 같은 그런 식물에 있는 물질이 아트로핀인데,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공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부터 이 사리풀의 추출물 가지고 동공을 확대해서 또이 정치적으로 이제 적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쓰였다고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과에서 눈의 건강을 동공을 확대해서 눈의 건강을 이제 확인할 때 이제 쓰이는데요. 이 아트로핀 같은 경우 이 가지과 식물에 가지과 식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물질이고, 굉장히 재밌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같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퀴닌이라는 또 물질이 있는데, 이 퀴닌 같은 경우는, 이 알칼로이드 물질 중에서 이제,
항말라리아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1920년에 치초나 나무에서 치초나 나무에서 나무의 발크 나무의 목질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각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추출해서 이 퀸이라는 물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앤토닉 같은 그런 물을 음료수를 만들 때 이런 퀸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영국군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이제 이 더운 지방에서 모기들이 너무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모기에 있는 말라리아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진앤토닉 물을 토닉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메스칼린이라는 또 특이한 알칼로이드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 나무의 그 식물에서 추출하는 물질인데 이 식물, 이 선인장에 있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환상을 이제 보게 하는 환각 환청을 듣게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남미 같은 곳에, 멕시코에 있는 그런 이제 인디언들이 5000년 이상 이제 사용해 오던 그 주술용 그런 식물인 거죠. 아마 이런 주술용 식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환각이나 환청을 듣게 하면 굉장히 정치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것이 신의 계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집단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물질이 되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식물의 성분, 식물을 잘 알고 그 제사 지낼 때 어떤 식물의 성분을 할수 있는지가 이 특정 부족의 권위와 그리고 힘을 정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곧 알칼로이드라는 그런 또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 얼곧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이제 맥류가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 또한 환각 환청을 느끼게 하고요. 또 독에어에서 사람의 손과 발이 썩게 됩니다. 나중에는 죽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발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이제 이렇게 침입한 그런 호밀로 만든 그런 호밀빵을 많이 먹든지 이런 얼굴 알칼로이드에 많이 노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림에도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글로 이제 남겨져서 전해지거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남겨서 전해지는 걸 보면 중세 때는 난데없이 남자든 여자든 길거리를 막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다니다가 혼자 열심히 움직이고 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붙여서 쓰러져서 누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목격이 되고 또 그런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성 안토니오의 불이다 그래서 아마 그냥 불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때 중세에는 이제 신 중심의 세상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증세가 지금 현대에 와서 보니까 얼굴 알칼로이드에 얼굴 알칼로이드의 증상과 이제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제 이런 곰팡이에 이제 감염돼서 얼굴 알칼로이드가 많이 이제 생겨난 그런 호밀빵들을 먹고 아마 그런 이제 증세가 있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그런 알칼로이드들이 있습니다. 이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강력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로이드 중에서는 의약용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은데요. 아즈말린, 그리고 아트로핀, 그리고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카페인, 그리고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을 흥분을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이고, 캄포테인, 항암제로 쓰이는 물질도 있고, 코케인이라든지, 아니면 몰핀이라든지 이런 중독성 있는 마약 혹은 국부 마취제 같은 진통제 같은 그런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멀미약으로 쓰이는 스코폴아민 같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이 알칼로이드에서 분리 정제돼서 또 의약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식물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식물에 있는 2차 대사산물을 실제로 의약품으로 발전시키고 선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의 물질이 생리활성을 가지는지, 이 기본적인 생리활성을 가지는 구조의 물질을 구조적인 거를 알아내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리드 컴파운드 혹은 선도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도 물질을 알아내고 그 선도 물질을 또한 또 작용기를 바꿔서 더욱더 이제 안정 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생리활성을 가지는 그런 의약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물을 공부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생리활성을 많이 가지고 또몇 가지 스토리도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털페노이드, 페놀성 물질, 그리고 알칼로이드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시로 들 만한 식물과 거기서 추출돼서 나오는 그런 2차 대사산물의 물질 그리고 기능 이런 걸잘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